안녕하세요, 카오마이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도 너무 좋고 또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좀 스킨케어랑 저의 메이크업 팁도 있고요, 수정 화장, 수정 메이크업도 할 거니까 좀 수정 메이크업에 대해서, 저처럼 좀 건성이나 아니면 피부 건조함, 좀 피부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수정 메이크업을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가을 브이로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 요즘에 가을철이 되면서 사실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아토피와 또 건성 피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화장을 해도 좀 뜨는 편이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거의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피부과 화장품들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어서, 지난번부터 제 영상에서 꾸준히 소개했던 그런 스킨케어들 제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되게 순하고 각질 케어, 모공 케어 위주의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겁니다. 제품은 에르츠틴 리주브네이션 플래그 젤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또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피부 저자극 인증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해서 사실 제가 요즘에 좀 꾸준히 사용해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한 못해도 3주? 2주 정도의 좀 사용기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리뷰를 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제가 2주 동안 꾸준히 사용했던 제품이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아토피가 제일 심해요. 여기랑 여기. 근데 좀 많이 가라앉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스킨케어를 가볍게 하고 또 이 제품으로 화장솜 마스크팩까지 할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에르츠틴 제품은 수분 에센스라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딱 발랐을 때는 향도 없고 뭐 색깔도 없고 순한 수분 에센스만을 제공한다는 느낌이 좀 저는 되게 강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딱 바르면은 정말 토너와 에센스를 같이 바른 듯한 느낌이 좀 좋았고요. 이 제품을 한 두세 방울 정도 발랐을 때는 물광 피부도 가능하고요. 가을 겨울철에 뽀송뽀송하게 메이크업 피부 표현이 되는 게 전 진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킨케어를 한 번 정도 바릅니다. 플래그 젤 제품, 수분 에센스 제품을 한 겹 정도만 발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는 코 옆에 팔자주름 쪽이 좀 건조한 편이에요. 여기 입부분도 좀 건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좀 기다리면은 이쪽 부분에만 수분이 좀 더 가득 차더라고요. 저는 참 잘 웃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웃다 보니까 이런 팔자주름 쪽에, 다른 분들 팔자주름이 좀 없으신가? 저만 있는 건가요? 팔자주름 쪽에 좀 끼임 현상도 많고 또 건조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수분을 많이 공급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화장솜 팩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볼게요. 에르츠틴 플래그 젤 제품은 모공 케어도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울긋불긋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덮어놓고선 사용을 하면은 확실히 다음날 좀 진정되는 것도 좀 괜찮고요. 저처럼 민감하시거나 건성이시거나 또 아토피이신 분들은 사용하면은 진짜 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추천합니다. 뭔가요? 아이돌 키움이라고 재산이 무려 8조나 있어.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말해도 되나? 국민카드야. 국민은행이라며. 국민은행이고 뭐지? 팬클럽 이름은 신한은행이다.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메이크업이 다 지워진 상태예요. 수분 에센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부드럽고 촉촉한 에센스 형태여서 뭐 피부에 사용해도 좋고 그리고 바디에 사용해도 좋더라고. 제가 또 아토피랑 건성을 둘 다 갖고 있고 또 트러블성 피부여서 이제 트러블 억제 약을 먹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피부 건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꼭 항상
세안한 다음에 기본 베이스로 바르고 또 수정할 때는 이 제품을 가지고 수정 메이크업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가을철에 좀 갈라지고 또 이렇게 좀 건성으로 인해서 메이크업, 수정 메이크업 하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에르츠띤 그 수분 에센스 제품을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는 쿠션이나 아니면 립밤 아니면 뭐 립틴트, 립스틱도 괜찮아요. 다 섞어 사용하면은 확실히 좀 들뜸 현상도 되게 많이 가라앉고 좀 다양한 수정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저의 이제 하루 스킨케어 루틴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건조하시고 또 이렇게 촉촉하고 순한 제품이 필요하다면 에르츠띤 제품과 함께 가을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